그래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제가 부른 악기는 은으로 만든 플룻입니다. 알토 플룻이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드라마에서 대금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연주했고, 허준에서는 허준이 탕약을 다리는 씬에서 연주했던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가격이 아주 비싼 악기입니다. 두 번째 이 악기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세개두 대만 만들어진 아주 귀한 플룻입니다. 전체가 18캐러트 백금과 플래티넘과 황금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버스턴에서 만들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버스턴에서 연주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개에서 두 대밖에 없지만 지금 금값이 올라서 지금 가격이 거의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걸 팔면 집을 살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귀한 악기입니다. 마지막 이 악기가 저의 간증거리죠. 왜냐하면 이 악기 오늘 갖고 왔어요. 실은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온 악기는 실제로 동이를 연주한 악기입니다. 제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튕 휘슬이 나왔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는 20불, 두 개는 세트로 C키와 D키 합쳐서 케이스까지 포함하고 안에 교재까지 있어요. 30불입니다. 싸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본드로 지금 붙여놨어요. 고장이 나서 덜렁거려서 나무로 만든 건데 세 가지 이제 종류, 이제 쇠로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얘는 지금 덜렁거려서 본드로 붙여놨어요. 얘는 소리가 지금 나온 것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얘는 주인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금과 은같이 되라고 이 세상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그것이 맞게 들립니다. 그것이 옳게 들립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본드로 붙여놔 있고 내가 쓸모없이 보이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연주자로 받아들인다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에 내 고향 갈때 이제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그때 이 모습으로 저는 돌아가는 걸 상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전 아까 연주하면서 그 생각, 아, 사모님께서 예수님 만날 때막 뛰어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허그하는 거, 전 그걸 상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잠깐 짧게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가 Follow Me라는 곡을 썼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나 도대체. 제가 지금 만으로 7년, 거의 이제 8년 동안 28살 때 이제 하느님한테 돌아와서 쉬지 않고 정말 달려왔어요. 73개국을 다녔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뭐 캄보 저번 제가 저저번 주에는 아직 한 열흘이 안된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배를 차에다 실고선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라준성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주일날 있어야 되는데 저하고 선교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이제 트럭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그 예전에 헌금해서 지은 그 교회 가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장비를 헌금하고 그래서 연주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또 인천 공항에서 우리 가족 데리고 또 오느라고 41시간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죠. 이 곡은 이두 가지 악기로 합니다. 이 악기는 로우 휘슬이라는 악기고 얘는 하이 휘슬이라는 악기인데 얘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난 너의 머리카락까지 센단다.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크게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쓴 곡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아들을 쓰려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넘어져서 얘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썼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전제 딸을 위해서 쓴 곡이 앨범에 두 개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얘가 혼자 이제 세상에 쓰게 돼요. 쓰게 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혼자 이렇게 쓸수 있을까? 아, 하나님 말씀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점점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를 따라오게 되지만 나중엔 누군가를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너스톤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우리 아내에게 이 예배를 꼭,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참석해 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Follow Me 들으시면서 지금 약간 힘든 상황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 아버지의 말씀 다시 생각하시고 이러시기 바랍니다.